미국 은행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20대 백인 남성으로 해당 은행에서 해고된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시내 거리에서 난데없이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그리고 들리는 한 남성의 다급한 목소리. 현지 시간 10일 오전 8시 30분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은행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eah, we were in the conference back conference room. Whoever's next to me got shot and hit bloods on me from it. 총격으로 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경찰과 대치하던 중 숨졌는데 이 은행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전직 직원인 23살 백인 남성 코너 스터전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총격 장면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생중계할 정도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ithin 3 minutes of being dispatched, officers arrived on scene and encountered the suspect almost immediately still firing gunshots. 2주 전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선 총기 난사 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